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 그냥 다시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안녕, 내 이름은 푸른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깨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깜짝 놀란 부모님이 달려와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이걸 버리게 되면 또 나 말고 누군가가 주워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지 다시 돌아와. 안녕하세요. 눈꽃 마녀의 공포 라디오 사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에요. 때는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둑한 밤이었지만 거리는 항상 월드컵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저희 아버지도 회사분들과 맥주를 마시며 축구 경기를 보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아버지의 눈에 띄더랍니다. 그 할머니는 전봇대 밑에 앉아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계시더래요. 할머니가 노점상을 하셨구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4강 진출에 기분이 좋으셨던 아버지는 할머니 물건을 하나라도 팔아드리자는 생각에 할머니가 파시는 물건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이상하더래요. 파는 물건이 너무 공통점이 없이 잡다한 물건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섞여 있었나 보다. 무슨 골동품처럼 숟가락과 젓가락, 접시, 귀고리, 새 것 같진 않았지만 브랜드의 가방, 구제품 같은 건가 봐. 인형, 옷, 내복 등등. 하지만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집에 있는 저를 생각하며 그나마 깨끗해 보이던 인형 하나를 사셨습니다. 인형을 받은 저는 기뻤습니다. 그 인형은 새하얀 얼굴에 보라색 동그란 코가 달린 피에로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배를 누르면 안녕, 내 이름은 푸르니. 만나서 반가워. 나 너무 배고파. 나 심심해. 나랑 같이 놀자를 반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푸르니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형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완전 식겁했겠네 이거.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 그냥 다시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안녕, 내 이름은 푸른이야.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줘. 너 내 말 안 들려? 인형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 불을 켠 다음 방 한쪽에 놓인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섬뜩하겠냐. 하지만 인형은 아까 제가 둔 그 모습 그대로 홀로 동그라니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이 망가진 건가 싶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건전지를 뺀 다음 다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푸른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 너무 배고파. 나 심심해. 같이 놀아줘. 인형에게서 나는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깨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깜짝 놀란 부모님이 달려와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기 무서워서 방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어제 그 인형을 버리자고 하시며 제가 학교 간 사이 근처 공터로 가서 인형을 태우고 오셨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왜 그때 인형을 버리자고 했는지 말이죠. 고치면 쓸 수 있었는데 굳이 태울 것까지는 아니었지 않나. 그러자 어머니께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 근처에서 월드컵 열기를 틈타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가족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박한 세상인 게 그 와중에 문이 열린 그 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털어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할머니께서 팔고 계시던 물건들이 그 집 물건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집에 있던 아이 이름이 푸른이래, 푸른이. 그러니 이 삐에로 인형이 이제 비싼 인형을 녹음을 하잖아. 내 이름은 푸른이야. 그러니까 그 집 푸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도 아니고. 두 번째, 잘 태웠다라는 얘기는 이걸 버리게 되면 또 나 말고 누군가가 주워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와. 그게 삐에로 광대의 인형의 특징이야. 우리 컨저링이나 이런 시리즈들이 있잖아. 정말 다시 내 손으로 오거든.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영가가 거기에 봉인되어 있거나 그 인형이 영가의 집처럼 또아리를 틀은 상태면 그게 귀신이 모여있는 장소거든. 근데 그 아이 이름이 푸른이니까 개꺼가 맞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의 물건을 함부로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구제 명품이나 구제 옷을 함부로 사서도 안 되는, 그것은 죽은 사람의 물건을 파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상치 않은 영가들이 따라 붙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는 현명하게 그 인형을 죽은 그 아이에게 돌려준 겁니다. 네 거니까. 애기야, 너에게 돌려줬다. 그런 이제 법칙에서 그렇게 행하신 건 정말 현명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가끔 구제의 명품에 한 번 정도 눈이 돌아갈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곱씹고 영가들의 무서운 기운을, 남아있는 그 기운을 무시하지 맙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